네, 손을 내려주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 전원이 다 오시진 않았지만 일단 뭐 일찍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온더 플라즈마 미니 세미나라는 게 제목인데 이제 다들 플라즈마 체인, 사이드 체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와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금요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기 포스터를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일단 그래서 이제 인트로니까 가볍게 플라즈마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기존의 간단한 배경, 네, 이런 진행 현황 이런 것들을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플라즈마를 인터넷에 치면 그러니까 플라즈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플라즈마가 뭐냐라고 치면은 나오는 게 물리학이나 화학 분야에서 디바이 차폐를 만족하는 이온화된 기체를 말한대요. 그래서 플라즈마 생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희가 오늘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페이스북에 누가 여쭤보신 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물리학에서 다루는 플라즈마 아니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관련된 거 맞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아 이거 한번 언급은 해야겠다 공개 세미나 하면 그래서 물리학에서 플라즈마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관련된 확장성 솔루션 플라즈마를 다루는 겁니다. 네, 일단 그래서 여기 제가 물리학 플라즈마랑 관련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플라즈마 체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작년 8월 달에 조세푼, 그다음에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이 개발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거 보시면 스케일, 아이고, 네, 스마트 컨트랙트를 스케일하겠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온 확장성 솔루션이고요. 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백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뭐 플라즈마 캐시나 이더리움 리서치 채널인데요. 리서치 채널에서 이제 플라즈마 캐시나 플라즈마 데빗, 그다음에 플라즈마 XT라는 여러 가지 구현체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리서치가 되어 왔는데 이 모델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에서 쓰이는 트랜잭션 단위인 UTXO 모델로 대부분 다 리서치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UTXO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한 송금 같은 제한적인 기능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튜링 완전한 머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블록체인 기능에 있어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데 저희 등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의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상머신 모델로 확장하는 연구를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 역시 이 일반 상태 관련 플라즈마,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EVM이랑 그대로 연동이 가능한 플라즈마에 대한 연구 성과를 그리고 현재 연구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저희가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이더리움 리서치 채널에서 저희가 공유한 내용들인데요. 플라즈마 EVM 자체와 관련된 내용이 공유가 되었고, 플라즈마 체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가용성 문제에 대한 페이퍼가 나왔고, 그다음에 EVM을 연동시켰기 때문에 트랜잭션 수수료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이 트랜잭션 수수료를 위임한 모델까지 저희가 지금 이더리움 리서치 채널에다가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실 분들은 여기 데이터 가용성 문제에 대한 페이퍼를 공유해 주신 탭 로퍼라고 되어 있는데 박정원 블록체인 엔지니어님과 온더의 CEO이신 철학자님, 정순영 대표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발표 순서는 파트 1, 일반 상태 플라즈마 관련 연구를 분석을 해주실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박정원 연구원님께서 이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